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아재입니다. 이곳은 충남 아산시 배방읍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를 습격했던 피의자 김모 씨가 운영하고 있는 이 부동산 사무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바로 뒤로 보이는 이 노란색 간판이 바로 이 김 씨가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사무실입니다. 이 경찰이 오늘 중에 이 부동산 사무실 그리고 김 씨가 거주하고 있는 자택이 바로 한 300m 위에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경찰이 오늘 중에 압수수색을 나온다고 해서 지금 현장에 속속 기자들이 도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압수수색을 나오면 최소한 이 두 곳은 압수수색을 할 테니까 기자들도 양측에 분산이 돼서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한두 시간 전에 와서 미리 좀 계속 둘러보고 주변 사람들 탐문도 하고 했는데 우선은 이 사무실 안이 지금 불이 꺼진 상태로 굳게 잠겨 있습니다. 내부는 매우 어둡고요. 집기도 굉장히 오래된 집기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에는 펼치지 않은 지난달 연말, 연말자 신문이 놓여 있고 이 문 앞에는 아직 채 가지고 들어가지 않은 신문이 그대로 지금 방치되어 있는데 어제자 신문입니다. 어제자 신문인데 문화일보, 한국경제, 매일경제, 스포츠서울 이런 보수신문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조금 전에 불과 몇 주 전에 이 피의자 김모 씨를 통해서 빌라를 계약하신 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이사를 들어오셨다고 해요. 근데 조금 전에 아침에 제가 이 현장 사진을 올렸더니 그 커뮤니티에 올린 사진을 보고 그분이 맞나보다 하고 이제 현장에 직접 나오셔서 대화를 잠시 나눴는데 이분이 계약을 하면서 한 20여 분 동안 이 김모 씨를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만났는데 뭐 특이한 점은 없었고 굉장히 조용하고 친절했다. 다만 좀 어두웠다. 표정이나 말투가 좀 어두웠다라는 것이고 사무실에서 목격한 것은 다른 직원은 보지 못했고 집기가 굉장히 오래된 집기고 그리고 컴퓨터도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인주를 찍느라고 도장을 찍느라고 인주를 꺼냈는데 인주가 딱딱하게 굳어 있을 정도로 오래된 인주였다라는 것이고 이제 음료를 줬는데 음료도 뭔가 좀 깨름직해서 사무실 내부가 좀 청결 상태가 좋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깨름직해서 음료를 마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지난주에 미리 일부 짐을 갖다 놓으러 이 계약한 빌라에 내려왔는데 이 부동산 사무실하고 빌라 관리 업체하고 이제 계약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빌라 관리인이 아니 관리인도 모르는 입주자가 있느냐 라고 이제 타박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 이 김모 씨가 계약한 내용에 대해서 이 관리 업체에 통보하지 않은 상태였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 한 2년 전에 이 건물을 매입을 했다고 해요. 이 매입을 했고 이 김모 씨의 부동산 사무실은 그 이전부터 들어와 있었는데 이제 연장 계약을 갱신 계약을 요구를 해서 계약을 연장한 상태였고 현재 월세가 7개월가량 밀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연말까지 돈을 만들어서 다 납부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미 연말이 지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7개월 동안 밀린 월세를 갚기 위해서 아마 돈을 구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 소유주께서도 이분의 가족관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질 못하고요. 집은 가까이 있거든요. 지금 바로 한 2, 300m 위에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니까 집은 가까이 있는데 이런 개인적인 교류까지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이 다른 이제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의 인터뷰를 보면 다들 일맥상통합니다. 조용한 성격, 그리고 특이한 사항 없었다. 뭐 이런 건데 하나 좀 특이할 만한 사항이 오늘 아침에 지금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나왔는데요. 이분이 국민의힘 당적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가 지난해에 민주당으로 당적을 갈아탔다. 그래서 이제 위장 입당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정치인, 유력 정치인에 대한 이제 테러다 보니까 그 피의자의 정치 성향, 당적, 평소 품행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취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당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지금 이제 보도되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 당적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가 지난해에 민주당에 입당을 했고 그 배경에 이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 이제 제가 한 단계 건너서 오피셜로 확인한 것은 이곳 아산시 배방읍이 아산을 지역구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구로 아산을 선거구거든요. 근데 아산을 지역구에 확인한 결과 적어도 아산을 지역의 당원으로는 가입돼 있지 않다. 그러니까 만약에 당원으로 가입했다면 다른 지역에서 가입을 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가입을 하고 이사를 했다 했을 때 그 당원을 옮기기 전에는 당적을 그쪽으로 지역으로 옮기기 전에는 그 지역에 계속 당원 명부에 남아 있게 되니까요. 근데 적어도 아산을 지역구를 통해서 확인한 것은 아산을 지역구의 당원으로는 가입돼 있지 않다. 그러면 이제 다른 지역에 가입이 돼 있을 가능성도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현장에서 둘러보거나 주변 탐문 취재한 내용은 뭐 이 정도고요. 아마 부산에서 경찰이 출발을 하면 차를 가지고 올 테니까 적어도 서너 시간은 걸릴 테니까 뭐 제가 듣기로는 한 한두 시간 전에 출발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오후에 조금 있으면 아마 현장에 당도했을 수도 할 수도 있겠다 싶고요. 오게 되면 이쪽 부동산 사무실과 그리고 바로 위에 있는 이분의 자택 아파트를 압수수색을 하게 되겠죠. 기자들도 지금 양쪽에 분산이 돼서 취재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고 조금 전에 약간 이제 그 보슬비가 좀 내렸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이제 밖에 있다가 지금은 335 지금 건물 밑으로 청와 밑으로 피해서 길을 피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창문을 통해서 내부가 매우 어둡기는 한데 창문을 통해서 안을 좀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어둡고 집기류도 낡아 있고 이렇습니다. 이분이 이 부동산 사무소를 등록한 것이 2012년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12년 전부터 부동산 중개업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건물주의의 말로는 이분이 여기서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2년 전에 매입하신 분이어서 아마 한 4, 5년쯤 되지 않았겠냐라고 추정만 할 뿐이고 여기서 한 자리에서 12년을 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분과 계약을 체결하신 분이나 또는 이 건물주의 얘기를 들어봐도 평상시에 무슨 정치적인 이야기나 이런 것을 자주 하는 습관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뭐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고 건물주 말로는 매우 성실했다고 해요. 성실했다고 하는데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경기가 좋지 않았고 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 월세를 7개월째 밀려 있고 그 월세에 대한 독촉 아닌 독촉을 받고 있었던 상태. 그리고 지난해 연말까지 밀린 월세를 갚겠다라고 약속을 해놨는데 연말은 이미 지나버렸고 그리고 새해 벽두인 어제 이런 정치 테러 사건을 벌이게 된 겁니다. 확인된 팩트만 우선 말씀을 드렸고요. 이따가 이제 경찰이 현장에 나와서 수색을 하면 수색하는 모습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